오늘은 봄맞이 야외 벤치를 만들어 볼게요. 2x4 38에 90으로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 사포질 깔끔하게 해주고, 안 보이는 부분은 피스로 그냥 냅다 박아주고요. 보이는 부분은 이중 드릴 비트로 깔끔하게 타공해주고, 다리 두 개 완성. 상판 조립해 볼게요. 상판은 윗부분에서 피스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아래에서 위로 피스 결합해 줄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냅다 대충 피스 결합해 주고요. 18T 목재를 대주고 18mm 간격으로 상판을 조립해 줄게요. 피스 두 개씩 박아 볼게요. 이제 다리를 부착해 볼게요. 다리도 안쪽에서 피스 결합. 보이는 부분은 목심으로 깔끔하게 피스 구멍 메꿔 줄게요. 다보톱으로 쓱쓱 잘라주고, 야외 벤치 완성. 깔끔하죠? 야외 벤치 만들기 참 쉽죠? 생일 축하합니다. 우! Happy birthday, honey. 봄맞이 야외 벤치 만들기 2탄. 다른 모양으로 야외 벤치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반조립 제품이고요. 목재의 구멍도 다 뚫려 있고 마감실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냥 조립만 해주면 완성. 와샤를 먼저 끼워주고 조립하는 게 편하고요. 상판 먼저 아래 깔아주고 다리 세워주고 볼트 끼워주고 돌리고 돌리고. 튼튼한 구조재 2x4 38에 90 목재이고요. 다리 연결 목재는 바깥으로 나오게 조립해 주시고요. 다리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상태이고요. 벤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볼트를 짱짱하게 잘 조여주고요. 야외 벤치 한 개 만드는데 약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쉽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조립 야외 벤치 만들기. 만들기도 쉽고 튼튼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가능하고요. 알록달록 색상이 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 이쁘죠?